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1일 경남 고성 저희 집에서 바라보는 건너편 마을의 불빛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소리가 들리겠지만 물 잡힌 논에서 개구리가 신나게 고해의 소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냥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지는 시골의 풍경이죠. 잠시 바람을 쐰다는 것도, 마음의 여유를 둔다는 것도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월 1일 노동절, 여러분들의 하루는 어떠하셨는지요? 맑을 손 시인 장진숙의 하루 이야기였습니다.